뭐 먹으면 사마 먹어야죠? 사마 먹어야죠. 둘이면 소짜. 그래도 초, 저희 첫 손님이죠? 첫 손님이죠. 푸지근히 줄게. 중짜 먹어야죠 그러면. 중짜 주세요. 다 드실 수 있겠어요? 많이 주세요. 해물사마 누가 만드셨어요? 해물사마? 이모가 만들었지. 아, 사연이 만드셨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25년 전에. 25년 전에? 진짜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야,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가스는 이제 위에다가 은박지를 깔아놓고 이것저것 꾸묻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좋구나. 이거 삼합이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삼합? 진짜 원조? 네. 그래갖고 이제 조금 꾸묻다 보니까 아, 손님이 이모 잃지 말고 우리가 사막으로 해갖고 했어요. 그때는 2만 원씩 받았어. 그럼 원래 팔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섞어 먹다가? 꼬먹다 보니까 그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꼬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우리가 꼬먹다 보니까 계비 옆에 놓고 낙지 놓고 막 그게 옛날에는 낙지가 싼 게 또 산낙지를 놨어. 그래요? 또 김치 넣고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꼬마, 감, 작두콩, 콩나물, 오이, 고추. 이거 묵은지예요? 네. 조금 데쳐주세요. 뭔지 이거 나이로 가면 뻘쩍 따라오니까 뭐 죽더라.
있잖아. 딱히니 봐봐. 너 봐봐. 딱히니 그래 알았어. 얘도 저걸 안 되지? 네 개 좋구나. 새우. 여기 있는 거 나. 아이고. 니가 뭐 가니, 이놈아?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야. 니는 못 먹어. 니는 못 먹어. 잠시만요. 관자는 일단 낙지가 빨개 뒤지면 빨개지거든요. 이게 올리시면 돼요. 김치만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무거운데. 야, 이게 몇 년 묵은 지예요? 4년이요? 오. 야. 낙지. 낙지 머리에요. 왜 그랬어? 아니요, 아니요. 자.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살짝만 찔러주면. 아, 이게 이건데. 네. 센 거라. 고추. 와우. 얘는 지금 먹어도 되나요? 네. 새우만 제 날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보여줘봐. 지금 먹어도 된다. 관자. 오. 오, 잎사주. 짱. 가운데요. 자, 자, 브라보. 아하, 자, 관자 먼저. 관자, 이거.
쫄깃쫄깃. 삼겹살. 묵은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야, 삼겹살. 납치. 김치. 아. 관자. 그다음에 부추랑 삼겹살. 오합이네, 오합. 관자, 삼겹살, 부추, 낙지. 몇 탑이야 이게? 작은 배추가 연하다니까. 와사비. 관자. 삼겹살이. 마늘. 된장. 부추. 낙지. 새우. 뿅. 어우, 손톱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
와우. 탱탱스. 야. 내가 까줘야 되는데. Sorry. 어? 너 먹으라고? 응. 볶음밥 주세요. 네. 오, 판 다시 갈아요? 간장은 가위로 좀 잘라놔요. 아, 이렇게. 예, 셀프로. 화장실 여기네. 잘 잘라, 잔잔하니 잘 잘라. 자, 잔잔하니. 호일 찢어 먹지 마시고. 짠. 다 먹을 수 있지? 네. 향기가 매대서. 네. 맛있게 먹을 거야? 네. 진짜 엄마가 해주는 그 맛이네. 이 새끼 한 마리 막 그렇게 삭에다가 매일 그면서 볶아먹으라 주는 거. 이게 그건 지겹밥 중에 뭐 뭣도 아니고. 와,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먹은 김치, 이제 먹은 김치가 다 돼서 이제 또 이제 남아야 돼. 한 1000포기 남아야 돼. 1000포기요? 그래야 또 그냥 또. 언제 남나요? 근데 지금부터 담아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 다 오고, 그래서 이제. 야. 친구 오면 여기 와서, 김치 더 먹자. 다들 산다 싶어. 고마워, 다 친구 오면 먹어. 문자나 수아 문자다. 묵은지가 예술이야.